소식자 박소연 씨. 이분이 안 늙어요. 그만큼 관리를 하시겠죠? 무언가는. 예. 저보다 한참 누나인데 궁금해서 이분이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 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지. 결혼은? 예. 제가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예. 1971년 2월 11일. 잠시만요. 입학유예는 뭐야? 이거? 빠른 생일인가? 2월 11일.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1971년. 71년. 2월 11일. 2월 11일. 71년. 51세예요, 51세. 한참 누나네. 71년이면 52. 52이에요? 응, 응. 만으로 51이구나. 돼지띠요? 응, 돼지띠. 어, 저는 띠동갑이었는데. 이러면서 나이 공개하시나요? 아,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예. 자. 나는, 그렇게 보여요. 이제는 무언가가 좀 많이 내려놔졌어. 이분도 원하는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 아, 원하는 게요? 어떤 뭐 조건들이 됐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기준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려놨다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결혼 생각까지 내려놨다라고 보여요. 모든 걸 다 내린 거야. 근데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물론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 인생을 제가 어쩌저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시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에 뭐 취미를 두던 재미를 두던 그런 식으로 흥미를 느껴서 알아서 잘 사셔.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애를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아예? 운은 있어요, 운은? 운은 솔직히 결혼 운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래요? 응, 안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시기가 만약에 늦어버리면, 지나버리면은 뭐 사람 마음속으로도 단념을 하는 게 생겨버리고 이 나이에 또 이런 게 생기고 이 정도 나이가 되셨으면은 내 라이프가 중요해. 차라리 이 나이에 누구랑 어떻게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고 뭐 살림을 하고 뭐를 하고 이거 조금 피곤하거든.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라 그러면 나 피곤할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1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틀려지는데 뭔 결혼을 해갖고 밥을 차리고 하겠어. 이건 뜬금포인데 소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관리라고 봐요. 그게 관리가? 나의 어떤 스펙들 중에서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요 어떤 프로그램을 또 유지할 수도 있고 나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부대끼고 뭐하고 하는 거를 자체 내에서도 받지를 못해요. 이 속에서도 받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 위가 안 늘어나는 스타일이에요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절충, 뭐 자제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관리 때문에? 관리 때문에. 일과 관련된 무엇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 아무튼 결혼은 달나라로? 뭐 달나라로. 네. 별나라로.